제사 지낸 보람이 있다. 조상님 덕으로 팔자를 펴게 될 띠 탑3.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조상신이 도운 분들이 계십니다. 열띠 띠 중에서 상이 세 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뱀띠, 닭띠, 소띠입니다. 뱀띠, 닭띠, 소띠의 성격과 궁합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시댁, 식구 등등 본인과 합이 잘 맞는지 들어보십시오. 우선 뱀띠는 겉보기에는 차가워 보여도 속은 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사리 다가가기가 힘들지만 한번 정을 주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띠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라서 독립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닭띠는 매사에 신중하고 계획적인데요. 본인에게 득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따지는 성향이 있어서 일부 사람들의 눈에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띠는 12개 띠 중에서 인내심이 가장 강합니다. 한번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엄격한 편입니다. 독립심도 강해서 전형적인 장선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셋의 궁합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와 닭은 사업적으로 만나면 금상첨화입니다. 새벽에 우는 닭과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소가 만나서 쉴 틈 없이 일하겠지요. 성실함이 빛을 발해서 큰 성과를 낼 것입니다. 닭띠와 뱀띠도 마찬가지로 궁합이 좋은 편입니다. 둘 다 신중한 성격으로 어지간해서는 다툴 일이 없습니다. 소띠와 뱀띠도 사업하기에 아주 좋은 관계인데요. 소와 닭만큼은 아니지만 공동사업을 해도 될 정도로 좋은 궁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뱀띠와 닭띠와 소띠는 삼합이 들어서 손에 손을 잡고 다니면 매우 좋은 관계입니다. 자, 그럼 조상신이 운을 터주는 탑3의 운세 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복 많이 많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 뱀띠 분들에게 올 하반기는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예전부터 계획하고 실행해온 것들이 마침내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본인이 열심히 일궈둔 업적 덕분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진감 내 성공이 목전에 있습니다. 재물운도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이나 코인 등 가리지 않고 술술 풀리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뱀띠분들 중에서 조상신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1953년 개사생 71세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6월을 지나 7월부터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돈이 따라붙는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베풀면 그만큼 밖에서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잘못 옮기게 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을 수 있으니 침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닭띠분들은 상반기에는 다소 힘이 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운의 흐름이 좋지 않았고 코로나 경기 침체 때문에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애를 먹으셨을 텐데요. 하반기부터는 막혔던 흐름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올 하반기부터는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노력으로 99도까지 올려두셨으니 한 걸음만 더 정진하시면 마침내 달콤한 성과를 맛보실 것입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인복이 따라붙게 됩니다.
갈등을 겪었던 타인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고 본인에게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에서 먼저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 덕분에 아주 든든하겠습니다. 참고로 닭띠분들 중에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1969년 기우생 53세의 닭띠입니다. 2023년 하반기는 공부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자기 개발에 좀 더 시간을 쓰는 게 좋겠는데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고 미래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꼭 공부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본인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 시기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견식을 넓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하반기를 기점으로 삶의 방향성이 크게 바뀔 수 있으니 한번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소띠분들은 알아서 돈이 들어오는 시기를 맞을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요령을 잡거나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 같아도 다시 살펴보십시오. 본인의 신용을 떨어뜨려 회복하는데 시간을 잡아먹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소띠분들 중에서 조상복을 많이 받아서 조상이 돕는 분은 1985년 39세인 을축생 소띠입니다. 재물운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때 들어온 돈은 본인에게만 쓰지 마시고 주변에게 좀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마찬가지로 구설수입니다. 지인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어도 이에 반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수 있으니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땠나요?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기대할 만한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